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작은 집이라도 몰딩이 하얗다면 넓어 보여요. 저는 사진 찍고 있고 제 이름은 박종은입니다. 네, 저는 윤영준이고요. 작은 옷가게 하고 있습니다. 한쪽 벽엔 나의 사상을 나타낸 포스터가 당당하게 모자란 공간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커피. 보통의 집들은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다 구조가 거기서 거기 뭐 그때그때 유행하는 그런 모양과 구조인데, 근데 보통 그 구조도 2인 가정이 살기 좋은 구조도 아니고 보통 뭐 3, 4인 가정이 살기 좋은 그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하고는 생활이 좀 맞지 않더라고요. 저희에 맞춰서 저희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다 만들다 보니까 그냥 모든 공간이 다 좋을 정도 편하고 저희가 있으면 어디든 즐거울 수 있는. 사실 제가 이제 남편이 목공일이 취미여가지고 마당 있는 집 알아보다가 사실은 제일 싸게 올라와가지고 보러 왔는데, 우선은 신상공원 근처에 살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그 지리적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 골목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안 좋은 조건이었는데도 계약을 했죠. 이제 안거래, 밖거래 이렇게 두 개체가 있었는데, 밖거래에는 뭐 물이 한 4, 5cm? 아예 무슨 수조처럼 물이 차 있었고, 안거래도 막 전체가 다 곰팡이가 피어올라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그 습기를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민 하다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로 다시 한번 짓는 걸로 방향을 바꿔서 결국은 재건축으로 새로 신축으로 짓게 됐어요. 정확하게 기능적인 거, 꾸미는 거. 지금도 문이 화장실 문밖에 없어요. 화장실 문도 제가 급하게 달기는 한 건데 어떤 그런 목공적인 기능적인 거는 이제 제가 하고, 그 외에 뭐 소품이라든지 각 배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가구 배치 같은 거는 이 친구가 오더를 주면 제가 배치를 하죠. 이 집 지을 때 이걸로 제일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주방일 할 때도 쓰고, 뭐 장 봐서 올려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정리할 때 빨래길 때도 여기다 쓰고.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가 너무 좋긴 해요. 이제 만들기 전에 합의를 봐놓은 상태에서 만드는데 이거는 합의를 안 보고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샘플링으로 이것저것 칠해보고 했는데 안 칠한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상의 안 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싸웠죠. 근데 남편의 말도 일리는 있는 게, 비싼 나무를 굳이 이쁘지도 않게 칠을 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를 쓰는 게 더 낫다고 하고 해서 이제 그 합의점을 잡은 거죠. 이 손잡이로.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원래 안 먹어. 태어나서부터? 그땐 기억이 안 나니까 모르지.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 응. 어릴 때도 잘 안 먹었고. 응. 학교 다닐 때 아예 안 먹었어. 응. 아, 이거 제 취미로 그 맥주 사면 주는 잔 있잖아요. 그거는 술은 잘 못 먹는데 그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모은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오면 맥주 먹고 싶을 때 원하는 잔으로 고르라고 해요. 그 이 장도 이 잔 때문에 샀어요. 이거는 이제 오래된 건데 그런 중고 그런 파는 데에서
저는 이렇게 오래된 나무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구입한 장이에요. 오래된 거는 좋은데 냄새도 같이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게 왔을 때 한 일주일간은 집에서 계속 할아버지, 할아버지 방 냄새가. 저희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거실, 침실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모든 공간을 쓸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창문이 크게 있어서 장을 놓기가 공간이 애매하더라고요. 창문은 살리면서 어떻게든 옷은 수납을 해야겠으니까 그래서 창문 뚫어놓고 장 맞춰서 제가 짜서 놨던 것 같아요. 손 타서 생긴 손때가 네. 저희가 새 걸 사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저희는. 제가 얼굴 사진 찍는 이유도 그 얼굴에서 오는 잡티, 주름은 포토샵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이야기가 이제 얼굴에 있다고 하는 이유가 주름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잡티도 다르고 다 다른 게 이제 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든 기계 작업으로도 만들 수 없는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가구도 그런 것 같아요.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저희 옷방인데 생각보다 옷이 많진 않거든요. 저희 이제 가게 제가 또 안 입는 옷은 가게도 많이 팔기도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재고나 잘 안 나가는 것 같다 입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좀 죽어도 안 파는 옷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원피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아끼는 절대 팔지 않는 그리고 좀 오래되기도 했고요 뭐 약간 행사 있거나 그럴 때 입는 옷이고 제가 광장시장에서 한 12년 정도 전에 산 건데 얘도 엄청 아껴요 주위에서 안 파냐고 물어봐도 얘는 절대 안 파는 저는 좀 패턴이 많고 이런 옷을 좋아하고 남편은 약간 무채색이나 아니면 캠핑 옷 같은 거 좀 심플한 거, 단순한 거, 무난한 거 거의 그런 류로 입어서 되게 단순하진 않아요 단순하지 내 것들 거의 다 여기는 뭐 거실이기도 하고 침실이기도 하고 작업실이기도 한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옛날 것만 하고 살진 않아요. 저희도 옷도 새 옷도 있고 빈티지도 있고 섞어서도 하고 집에 있는 것도 이 가운데 책상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산 거라서 새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네가 조화로울 수 있게 같이 하는 거를 좋아해서 집도 사실은 새 집이잖아요. 제 친구들이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 집에 있던 가구들 맞냐고. 느낌이 너무 다르다고. 그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사 와서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좋아가지고. 새벽 6시부터 막 꾸미고 정리하고 막 설레이는 느낌? 연애 초반의 느낌? 남편이 문 하나만 달아줘도 너무 행복하고 뭐 새로운 거 사다가 뭐 갖다 놔도 그게 그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 아침에 한참 보게 되고 아 이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도 이게 둘이 막 얘기해서 뭔가를 물건 어디다 놨는데 그게 너무 어울렸을 때 그 오는 행복감? 사실은 집은 재산이나 어떤 재산 가치나 투자 대상이 아니라 정말 그냥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는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느 누구 눈치 안 보고 우리 둘의 세상 같은 공간?
붙어 있네. 참 오래 붙었어. 2월 23일 화요일 날씨 맑음. 저녁 6시 출근할 때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걸어 집에 간다. 내가 걸어서 퇴근하는 이유는 차를 타고 가면 놓칠 수 있는 풍경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걸으면서 나는 오늘 내 책방에서 오신 손님들을 생각한다. 나는 고서점을 운영하는 책방 주인이다. 느리게 사는 게 내 삶의 원칙인 나는 오늘도 정오에 출근했다. 책방의 지하에 있어서 습기와 먼지 제거를 위해 출근하며 환기부터 시작한다. 찬물을 올리고 나면 나는 밖으로 나간다. 사람들은 이곳을 헌책방 거리라 부른다. 이 거리엔 아이 동료들이 많다. 식사하러 싶은데. 예, 뭐 좀 차려드릴까요? 약초대. 약초요? 세배예요? 아니 약초대 초대예요. 대선배님 책장사 이렇게 한다니 진술을 보여주셔야지. 올해 86세이신 고수석계의 원로 장세철 사장님. 그 옆집에 급할 때마다 우리 서점에 책 사러 오는 송 사장님이 있다. 송 사장 어디 갔어? 머릿속에 들은 그 노하우를 그 집어내비면 어떡이야. 사람을 하나 키워야죠. 키워가지고 그냥 기증하려고 그래요. 그 돈... 이 사장님은 네. 문학가 같은 사람인데 네. 아니 주인은 바깥에 있고 왜 여기는 감사 감사 사진... 잘 먹겠습니다. 아니, 뭐... 잠깐 볼 일에서 나간 것 같아요. 음악을 남아크게라 좋아하는 후배네 LP 가게도 빼놓을 수 없지. 시장 한 바퀴 돌면서 출근 인사를 하는데 짧게는 30분, 길어지면 1시간이 걸린다. 다들 밤새 안녕하셨는지 얼굴도 보고 장사에 대한 정보도 주고받고 커피도 얻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이 좋다. 내가 책방에 주인된 지 10년이 됐다. 책이 몇 권이 정확히 세워진 않았지만 대략 10만 권은 넘지 않을까? 많은 책들이 쌓여있어서 보기엔 어수선해도 내 나름의 기준대로 정리를 해놓았다. 만화책 같은 게 있어요? 아, 만화는 이쪽에 있어요. 이게 다 만화예요, 이쪽은 전부. 이건 이제 혹시 보고 싶으면 얘기하면 내가 꺼내드려요. 네. 여기가 종교서적. 쪽도 역사예요. 종교, 역사, 대학, 시문학, 수필, 인문, 고전, 철학, 미술, 취미. 장르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다. 책이 아주 새 책이네. 만화만 봤지.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예, 좋은 책 되시오? 박타 건강법. 예, 예. 지난주 절판된 책을 찾는 손님이 왔길래 소수분 해서 어렵게 구해드렸더니 오늘 찾으러 오셨다.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절판된 책을 찾아 손님에게 안내할 때
고소점 주인으로서 참 뿌듯하고 행복하다. 나 몇 번 왔다 갔어. 아, 그러셨어요? 며칠 전에 그냥 가져갈까고 편지를 한 장 쓴다. 네, 가져가시고 나중에 만나 얘기하시면 되지 뭐. 그리고 이게 저기 박물관 같은 데는 다 괜찮을까요? 네, 아니 박물관에는 다 있고. 저 이거 제가 10만 원을 드릴게요. 예. 네. 서운치 않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사장은 인간문화재를 기정계약. 아이고, 제가 뭐. 60대 중반이 되니 우리에게서 일을 하고 큰 돈을 벌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 그저 절친한 지인들과 고서점이 있는 책방 거리에서 시간을 느릿느릿 보낼 뿐이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막걸리가 더 맛있네. 아, 감사합니다. 자꾸 저런 거예요. 근데 그걸 이어받을 사람도 없고 또 실제로 뭐 이어받는다고 해도 그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책방 주인이 나이가 들어서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서준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앞으로 희귀도서나 절판된 책들을 구하기 위해 고서점을 찾는 사람들이 영영 사라지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된다. 단순한 헌책이 아닌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문화인데 누군가는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동네가 자꾸 위축이 되는데 반면 또 저 좋은 게 뭐냐면 음악 관계 그쪽이 많이 늘어났어요. 더 LP가 또 요즘 뭐 상당히 그냥 인기가 좋고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대 지금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거 전 오면은 난 환영하는 거예요. 나는 저 그 골동품 같은 거 이쪽으로 좀 왔으면 좋겠더라고. 네. 같이 와서 이렇게 상생하시고. 네, 맞아요. 같이 그럼 서로 연기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 안에 파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아끼는 책들을 꺼내어 본다. 정종신의 첫 시집을 내기 이전에 쓴 육필 등사본, 백범 김구 선생의 자서전, 이육서의 첫 시집. 몇 백년씩 전에 만들어진 고서를 만날 때 나는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책방에서 책에 몰입할 때 가장 행복하다. 책에 빠졌을 때 손이 많이 오시면 싫을 때도 있다. 이곳에는 없는 게 없다. 책뿐만 아니라 LP, 카세트, 충기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 놀이터이다. 100여 년도 훨씬 전에 녹음한 노래를 추운겨로 들을 때면 이런 호사를 또 누가 들을까 싶다. 앞으로 10년 더 서점을 운영하려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체력을 아껴야 한다. 배터리도 많이 쓰면 빨리 소진되는 법이니까 이게 내가 일을 적게 하는 이유다. 퇴근할 때 천변을 느릿느릿 걷다 보면 계절의 변화와 날씨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 내일 낮에 이 길을 걸어서 출근을 할 때는 햇볕이 더 따뜻할 거다. 오래된 책들과 옛 노래들이 함께 있는 나의 놀이터에서 오늘도 잘 놀았다. 그럼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고서점 주인 조방현 일기 끝.
저는 동료를 만들고 있는 이종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37년째 초등학교 교사 임성욱입니다. 어린이날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만든 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고 100번째 어린이날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아들 놈, 뭐 내 딸 년. 아이고 너무 거친데. 이렇게 부르지 마라. 이제 어린이라고 불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어린이라고 하는 말만큼 어린 사람을 존대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요즘 너무 결혼 안 하려고 해서 걱정이. 그래도 생각은 한답니다. 우리 찔리시는군요. 방정환 선생님도 19배 하셨어요. 자기가 가보니까 별로더라. 네. 두 분이 알고 계시는 방정환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 운동을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였어요. 그 3.1 만세운동 뒤에 폐간되었던 독립신문 그걸 친구들과 함께 요즘으로 복사, 등사라고 하는데 거기서 막 배포를 했대요. 그리고 잡혀갔대요. 어린이만 희망이다라고. 그래서 어린이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해서 그래서 어린이를 통해서 다시 독립을 이루겠다. 그게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뿌리가 동학이에요, 동학. 그러면서 이 대구가 사실 동학의 어떻든 본거지 같은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운동도 대구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달성공원에 가면은 어린이 헌장비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맨 먼저 생겨 세워진 어린이 헌장비래요. 그래서 이 어린이를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영화에도 이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영화 잡지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외국 문학을 또 번역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린이 문학의 그러니까 아버지예요. 우리나라 어린이 문학의 아버지. 최순애. 이분이 12살 때 어린이 잡지책에 자기 시를 보내요. 자, 그럼 어린이, 보통 요즘은 어린이 잡지라 그러면 어른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읽게 그렇죠. 된다라고 사전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때 어린이 잡지는 정말 어린이들이 서서 올렸어요. 끝나서 그게 당선이 된 거예요. 그 언젠가면 24년에 가을에 이제 수원에 살고 있던 오빠야가 서울에 가서 활동을 하시면서 내가 다음에 올 때 비단 댕기 사줄게. 오빠 생각? 네, 맞췄습니다. 그거예요. 절 부탁드립니다. 자, 합니다. 듬뿍듬뿍듬뿍새 논에서 울고 전국에 있는 많은 오빠야들 15살, 16살 오빠야들이 이거 내 노래구나 다 편지를 보내요. 최순애 어린이에게 이원수 선생님 글을 보고 최순애 어린이가 감동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둘이서 서로 팬파를 계속했어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가 있어요. 최순애 12살 어린이가 16살 이원수 어린이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봄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을 써내요. 그래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 잡지책에 어린이 문학의 주인공이 정말 어린이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23년도 어린이날 한 천여 명을 모아서 어린이날 선언식을 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이 전단을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밀었겠죠. 맞아요. 그걸 만들어가고 그걸 누가 동네마다 가서 시내 가서 막 뿌렸냐 하면은 어린이들이. 그리고 어린이가 주인이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어린이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그냥 잘 놀고 배우고 가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어린이들이 직접 뭔가를 이제 주체가 되어서 했다는 거잖아요. 네. 대구에서 어린이 행사는 어떤 게 있었나요? 제가 이제 교사가 된 지 37년이잖아요. 그때쯤 이제 대구시에서 하는 어린이날 큰 잔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매일신문이 이제 시 예산을 받아서 주최하는 어린이날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사가 되면 어린이날 되면은 둘공원에 이제 대구시내 아이들을 다 모아요. 그러면 이제 뽀빠이 이상용생이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이거 제가 이제 어린이를 데리고 가봐서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군학 때 퍼레이드를 촥 하고 그다음 위에서 하늘에서 낙하 난리가 나죠. 그때는 뭐 저는 지금도 그거 봐도 멋있는데 지금도 좋아요. 예, 정말 좋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약간 보여주는 이제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어요. 오히려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차라리 매일 신문이 했던 것처럼 기념원이라도 모아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린이날 되면은 다 상업화 되잖아요. 그리고 교사들은 적어도 5월 5일 날만은 안 돌았으면 좋겠어요. 5월 6일 날을 대체 휴일로 만들고 5월 5일 날은 선생님들은 다 반에서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 하루를 일하게 만들면 저는 대한민국에 소외된 어린이 한 명도 없어지고. 그럼 어린이날이 이틀이 되네요?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365일 중에 정말 하루라도 정말로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켜놓고 새들만 푸른 하늘을 나는데 어린이들은 더 슬프다. 이거 좀 우습잖아요. 방에서 공부하는데 힘들어서 침대에 누웠다. 그때 엄마가 들어왔다. 준비 시작.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어른들이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있어요? 담배 안 피는 거. 일찍 깨우지 않는 거요. 정말로 주말에 일찍 깨우지 마. 숙제 다 했는데 놀고 싶은데 또 숙제해야 하는 거. 또 숙제 더 하라는 말이에요. 계속 공부해라고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스스로 잘 안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듣기 싫어요. 어린이날 선물 꼭 주세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곧 이제 선거가 있는데 참정권을 줄 때 지금 이제 18세까지 이제 참정권을 투표권을 주잖아요. 올해부터 이제 만 15세까지 부터 이제 정당 가입을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교육감을 뽑으면 적어도 중고등학생들은 투표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그래서 청소년 인권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직도 뭘 모르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주체적인 그런 어떤 판단을 어른들은 아직도 어리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본래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리다라는 말로 낮추어 보는 거죠. 방정환 선생님 그렇게 어린이를 치어다 봐주시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깔보는 거잖아요. 지금 대학생 되신 분들도 여러분은 기성세대입니까? 물으면 기성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성세대는 대학생이 아닌 그 위에 있는 그만큼 대학생들조차도 지금 존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또한 우리는 그냥 뭐 어린 사람, 덜 된 사람 이렇게 지부하니까 지금 많은 그런 인권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그 아까 이종규 선생 말한 것처럼 이제 늙은이 젊은이들은 책임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 어린이들이 새 사람들이다. 예. 그리고 헌 사람들이 자꾸 새 사람들에게 자꾸 이러쿵저러쿵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지어는 어른들은 뿌리다. 그러니까 뿌리가 자꾸 어른을 위해서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누르면 안 되고 어린이들이 자라서 이들을 대접해야 이 어린이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걸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른들이 늙은 이들이 그걸 뭘 자꾸 뭘 내가 가르치려고 들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델 출신인가요? 아 그런 모양이더라고. 잘 생겼어요 얘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 좋아 보이죠. 이번에 들으실 곡도 신청해 주신 분이 아주 또 유명한 분이에요. 직접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가수 리우지 광입니다. 왕호 전축국전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죠? 그 시절 푸르던 이 어느 낙엽지고 달빛만 싸늘이 허전한 거지. 네, 바로 배우님의 마지막 입새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 곡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요, 정말 배우님의 정말 깊은 감성과 애절한 슬픔이 묻어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앞으로도 저 류지강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야, 류지광 씨 보이스가 요즘 말로 동굴톤이라고 그러죠. 아, 보이스 좋네. 우리 요즘 이렇게 류지광 씨 같이 앞서 정동훈 군 같이 이렇게 배호 씨의 노래를 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곡은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고 이런 목소리로 불렀다, 이런 걸 기억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은 더 훌륭한 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배호의 목소리로 마지막 입새 들어보실까요? 그 시절 푸르던 니 어느 낙엽지고 달빛만 싸늘이 허전한 거지. 바람도 슬며시 비켜가건만 그 얼마나 참았던 사무친 상처길래 흐느끼며 떨어지는 마지막 입새. 산울이 파고드는 가슴을 파고들어 오가는 발길도 끊어진 거리. 애타게 부르며 서로 찾은 길 어이해 보내고 참았던 눈물인데 흐느끼며 길 떠나는 마지막 입새. 죽음을 예감하고 투병 중에 이 노래를 불렀을 배호 씨의 생각을 해보면은 참으로 애달고, 특히 그 배호를 아주 극히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마 눈물이 났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배호의 유작 마지막 입새였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배호의 LP판이
기록상 156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한 10여 곡이 모창 음원이었다고 하는군요. 그만큼 보통 유명한 가수들의 모창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원곡자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다 하는 얘기는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젊은 나이에 40, 50대 그 이상의 장년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워낙 이분이 보이스가 탁월한 보이스가 좋고 감성이 풍부한 가수가 아니었나. 한국 가요사에 요절한 가수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훌륭했습니다. 남긴 곡들이 김정호 씨라든지 차중락 옛날에 그 남인수 선생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이런 분들이 자기 운명하고 같이 하는 노래를 많이 불렀다. 슬픈 노래를 많이 불렀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특히 1969년 배우 씨의 건강이 매우 악화되고 그때 12월 MBC 10대 가수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배호 씨가 수상 대상자인데 거질 못해가지고 동료 가수가 없고 시상식에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수가 누구냐? 나니야 나니야 사랑을 모두 주고 울며 떠나간 너 바보구나 하는 이상열의 나니아를 불렀는데요. 옛날 생각 참 많이 납니다. 이상열이 없고 배우를 없고 무대에 올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971년에 병세가 악화가 돼서 11월 7일 회복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고 앰뷸런스를 타고 귀가하는 중에 미아리 고개를 오를 때 숨을 거두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 들으니까 저도 좀 목이 메일라고 하는군요. 배호 목소리는 저음에서 풍겨나오는 아주 나지막하고 감미로운 그러한 중후한 느낌 애절함이 살아있는 가요평론가들은 배호만의 독특한 장르를 갖고 있는 가수다 이런 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참았던 눈물인데 흐느끼며 길 떠나는 마지막 잎새 도당포 마을에 왔는데요. 원래 이곳이 민둥산으로 띠바늘이라는 명칭을 불렸던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감성적인 이름으로 바뀐 바람의 언덕이 되었습니다. 뒤로 보이는 네덜란드 풍차죠. 처음에 이 풍차가 여기 생길 때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네덜란드 풍차냐 해서 좀 반대가 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 오셔서 사진도 찍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가시는데요. 랜드마크인 네덜란드 풍차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오늘 그 작품을 또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이야기해드리러 왔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느낌 오셨어요? 문어다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자세히 보시면 위에 부분에 꼭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다섯 개의 기둥이 있어요. 호박 모양이에요.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깥쪽에서 보면 이제 그 호박의 꼭지. 이 부분은 호박의 그 줄기와 호박이 연결되어 있는 그 탯줄을 의미합니다. 서숙양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바다를 닮은 색을 이렇게 입혀서 호박을 세운 이유. 서숙양 작가님은 호박을 떠올리면 어머니가 생각나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그 호박 요리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호박은 그 잎에서부터 씨앗까지 모든 걸 다 내주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바람의 언덕에 불리는 이 마을에 바닷바람이 또 강하기도 하고 또 파도도 세잖아요. 원래 바닷마을 사람들이 무사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왜 해산제를 지내는 것처럼 그 마음의 염원을 담아서 호박 모양의 조형물을 이렇게 설치하게 됐다고 합니다. 가로 6m, 세로 5m예요. 그늘이 또 지거든요. 여기서 휴식을 하기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천막보다는 이 조형물 안에서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공공미술로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처음에는 이렇게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천막을 설치하자 이렇게 공무원들께서 또 제안을 하셨는데 마을 주민들은 그냥 단순한 천막보다는 이렇게 어떤 조형물 또 공공미술이면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의견을 내셨대요. 하고 많은 작가들 중에서 어떻게 또 서숙영 작가님이 이렇게 또 초대가 됐냐 하면 어촌 마을의 또 계장님께서 페이스북 친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꾹. 아트홀 작품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숙영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회화가 도자기 위에 이렇게 구워진 타일로 붙여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랑의 열쇠라고 하죠. 이렇게 자물쇠로 많이들 달았어요. 이곳에 연인들이 많이 오나 봐요. 그죠? 엄마하고 오셔야 되는데 연인들하고 많이 오는 장소로. 이거는 작가의 의도였는지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하나를 이렇게 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달았는데 이런 게 사실 공공미술의 어떤 같이 함께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품따의 작품처럼 엄마가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듯 거친 바람을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꼭 한번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처음에 이 품따라는 작품을 딱 이렇게 걸어오면서 마주했을 때 문어 다리? 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다리를 표현된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프랑스계 미국 화가인 루이스 브루조아라는 작가인데요. 여류 조각가예요. 이렇게 다리 모양인 거미라는 작품인데 사실 제명은 마망이라는 작품이에요. 엄마라는 의미인 거고 서숙영 작가의 지금 호박, 이 호박 모양과 어떤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모성의 모티브를 두 분 다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루이스 브루조아의 마망이라는 작품은 작가의 엄마가 집안 대대로 테피스트리를 하는 그 수선하고 복원하는 작업을 하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늘 엄마가 어떤 실을 풀고 수선하는 장면들을 어릴 적부터 봐왔기 때문에 거미가 실을 뿜고 이렇게 거미줄을 치는 그런 모습이
엄마를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상징, 그런 모티브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부르주아는 사실 어릴 적부터 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영어 교사를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그 영어 교사가 한 집안에 같이 살면서 아버지의 정부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가 아는 사실을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묵과하면서 그 10여 년을 살아요. 자라고 보니까 엄마는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지키고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엄마에 대한 어떤 사랑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이게 내면에 상당히 많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루이스 부르주아는 상당한 어떤 정신적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삶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미술 작품들 조형을 만들고 하는 이게 치유 어떤 목적이 됐던 거예요. 원래 전공이 미술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수학, 기하학을 전공하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를 작품으로 승화시키다 보니까 이게 20세기에 너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미술의 개념은 사실 거의 트라우마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작품화되다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점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I transform hating to love. That's what makes me. That works makes me tick. 그녀는 정말 키가 작아서 한 140cm 정말 작은 체구에 이 거대한 9m에 가까운 이런 작품들을 하다 보니까 여성이 갖고 있는 자신의 어떤 내면이 갖고 있는 이런 표출을 했던 것에 대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됐던 거죠. 작품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삼성 미술관에 있다가 또 지금 이제 호암 미술관으로 이제 옮겨지기도 하고.